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놓고 맞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의 소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임용환 청장이 이시종 지사를 찾아 면담이 성사가 된 건데요. 예상대로 내용적인 이견 조율은 전혀 없었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2조 2항과 16조입니다. 경찰청 표준안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구체적 사항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경찰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된 조항도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만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갈등 속에 두 기관 수장이 만났습니다. 도와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에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어 이번 회동에 더욱 관심이 쏠렸던 상황. 하지만 20여 분간 이뤄진 두 수장의 만남에서는 극적인 타협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용환 청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지사는 청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수준에 그친 겁니다. 청장님께서 충분히 청장의 뜻을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는 충분히 하여튼 그걸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우리 저 경찰의 입장하고 우리 직원들의 현장 직원들의 그런 저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북도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회동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지사는 이 조례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으로 봐도 도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경찰 역시 이번 회동에서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도의회에 상정된다면 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자치경찰 조례안을 둘러싼 대립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